하이 리뷰입니다. 오늘은 스웨덴 빵집. 여기 와서 제가 빵을 항상 건강한 빵들만 먹거든요. 북유럽이라서 그런지 빵이 식사류가 되게 많아요. 겉이 되게 딱딱하고 안은 조금 뽀송뽀송한 하드빵류들이 되게 많았는데 솔직히 그런 빵은 무맛이에요. 그냥 위에 뭐 햄 얹어 먹거나 그런 유로 먹어야 맛있고 오늘은 스웨덴 디저트 빵들 아침에 백화점 가서 막 나온 빵들로 집어와봤습니다. 샌드위치부터 먹어볼게요. 빵이 되게 플레인해 보이는데 버터비가 쩔고요. 겉이 바삭바삭해요. 여기 빵들은 다 되게 겉이 하드하더라고요. 약간 조금 마른 것 같은 토마토가 있고 생토마토도 밑에 있어요. 그리고 치즈랑 양파인가? 우리가 먹던 샌드위치들보단 나. 진짜. 빵 자체의 맛은 강하지 않아. 근데 후추 맛 나. 솔직히 샌드위치는 지금까지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샌드위치 맛있거든. 우리나라 호밀빵 진짜 맛있어. 빵 잘해. 빵 잘해. 여기 빵 내리치면 죽을 것 같아. 그 먹는 거 아니고 소품이야 했는데 먹는 거였어. 단발장 빵 먹고. 그니까. 단발장이 더 못할 것 같은 빵이야. 시나몬롤. 저희가 평소에 먹던 시나몬롤보다는 조금 더 얇고 디저트식으로 나온 시나몬롤이에요. 파이 시나몬롤? 무슨 냄새지 이거? 시나몬 살짝에 잘못 썼네? 후추랑 되게 이상한 맛인데 생소한 향신료 향이 나고 후추 맛에다가 겉에는 설탕이 끈적끈적하게 발려져서 살짝 사각사각 씹혀요. 안은 되게 뭉쳐져 있는 데니쉬? 너무 맛이 강하다. 향이 진짜 강한데 이 향을 모르고 맡으시면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러우다. 감사합니다. 숨길 수가 없네요. 까놀린데 까놀리는 약간 이렇게 접어놓은 것처럼 생겼잖아. 그렇게 생겼는데 얘는 약간 페이츄리 안에 크림이 들어간 거고 이름만 까놀리라고 해놓은 거 같거든요. 이것도 종류 여러 개 있잖아. 어머, 나 피스타치오 샀어. 우와. 맛이 되게 진하고 슈가 파우더 맛 엄청 많이 나요. 반죽 자체에 슈가 파우더가 되게 많이 섞은 거 같고 되게 여러 급으로 돼 있거든요. 머랭 쿠키랑 페스트리의 중간 정도 식감에다가 단단한 화이트 초콜릿에 피스타치오 크림. 화이트 초콜릿랑 피스타치오 크림이랑 섞어놓은 거예요. 진짜 맛있대. 근데 진짜 빵이 진짜 이렇게 샥 바로 녹아. 요거는 버터바 같이 생겼거든요. 이거 이름 있었어? 이름이 다 스웨디시인데 내가 못 읽겠다고. 쿠키랑 누가바 정도의 중간 정도 느낌? 대달다. 진짜. 근데 그거 같아. 서브웨이 라즈베리 치즈케이크? 맛은? 거기서 반주에 설탕을 더 때려 부은 맛이에요. 설탕 입자가 씹히듯 바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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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설탕 알갱이 씹는 것 같아요. 달달다. 달아요. 아직 맛이 더 달아요. 아, 달아요. 쇼콜라드 볼.
하얀 게 뭐지? 수이피아 같아. 되게 질적질적하다. 식감이 뻑뻑한 머핀공볼 같은 거 줄 알았는데 끈적끈적하게 입안에 확 퍼져요. 그리고 겉에 저게 뭐지? 약간 소금 알갱이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설탕이나 알갱이들이 붙어있거든요? 저게 되게 달아요. 너무 다네요. 달네. 중간이 없어요. 무맛이거나 아니 무맛이거나 케이크 먹자. 케이크는 맛있겠지. 여기까지 먹고 타르트지가 우리나라처럼 바삭하거나 약간 씹는 식감이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되게 눅눅합니다. 타르트지가 눅눅한 페스트리 같은 거고 블랙커런트 같은 거랑 이거 뭐냐 블랙베리랑 올라가 있고 안에는 이것도 역시 되게 단? 달고 계란 맛이 좀 안 나는 커스터드 크림이 있어요. 타르트지도 질적질적하고 크림도 질적한 느낌이라 전체적인 식감이 질적해요. 엄청나게 단데 그래도 얘는 생과일이 올라가 있어서 새콤해서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긴 것부터가 무서운데. 무섭네요. 빨리 드셔보세요. 안 먹는데요? 약간 너도 먹어. 엄마 노인 같다 진짜. 야 위에 브라우니도 있고 초콜릿 볼도 있고 와, 나 일주일 먹고 설탕 다 먹었다. 밑에 빵 부분이 아까 얘 있죠? 자체가 무스 느낌의 질척질척한 되게 진한 초코인데 그 위에 겁나 단 커스터드 크림 그리고 그 위에 누텔라를 불어넣었어요. 초콜릿 무스 위에 커스터드 위에 누텔라 위에 초콜릿. 사담 초코 사담 초코. 근데 얘도 설탕 넣어서 계속 씹는 것 같아. 그니까 너무 달아서 웃음이 나. 그 맨 밑에 끌려있는 그 초코 빵 무스 부분 그 부분에서 약간 카라멜 맛도 납니다. 카라멜 향도 나요. 카라멜도 섞인 것 같아요. 샌드위치 먹을래? 이렇게 웃음이 자꾸 나는 이유가 있어. 샌드위치 먹을래? 역시 단발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더니. 와 진짜 달아서 목이 아프네요. 여러분 아시죠? 저 단 거 진짜 잘 먹어요. 나 마틸다 케이크도 나 초콜릿 다 부어서 먹어. 아, 맞았어. 근데 이거는 이 자체가 이거 한 조각만 먹어도 설탕 단맛이에요. 케이크들 다 설탕 단맛이라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초콜릿 단맛은 넘어가긴 넘어가잖아요? 얘는 설탕을 입에 붓는 느낌이라 좀 안 넘어갑니다. 웃기는 맛이네. 근데 여기는 빵을 다 구워도 설탕이 안 녹나 봐. 여기는 빵을 다 구워도 설탕이 안 녹나 봐. 뭔가 설탕이 씹히는 게 너무 심해서. 아니 너무 많이 넣어서 안 녹는 거. 너무 많이 넣어서? 응, 여기까지만 녹을 수 있는 거야. 그런가? 여기까지만 녹을 수 있고 녹을 수 없어.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보다 단 케이크를 찾으면 제가 거기 특집을 할게요. 진짜 신기한 못 찾을 것 같지? 진짜 신기한 집이다 그 집은. 못 찾아요. 누가도 여기보다 단 집 못 찾습니다. 야 어떻게 진짜 설탕 섞여. 소리가 들려 옆에서. 옆에서 소리가 들려. 맛은 맛있어. 샌드위치가 개끌려. 그리고 우리 되게 조금씩 남았는데 이건 못 먹겠습니다. 이걸 까라. 이 정도면 근데 진짜 많이 먹어. 요게 남았거든요? 저 시나몬 진짜 많이 남았다. 요 정도가 남았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짠 거 먹고 싶어졌어. 나 진짜 제발 옆다. 어제부터 언니 노래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스웨덴 제가 빵집을 한 군데서만 산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면서 산 거랑 이게 평균적인 맛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 엄청 강하고 설탕 때려 붓고 이게 약간 베이스인 것 같거든요. 빵집을 한 4개 놓은 거라 오늘은 당뇨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서 끝. 아 옆장 분노하는 거 진짜